어느날 저는 갑자기 조선시대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여긴 어디지? 오마이갓? 사방이 안개로 뒤덮여 있고 게다가 주변은 온통 꽃밭이에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개 같은 건 없었고 잔디가 내 키보다 컸는데 이 사람들 업데이트 빨리 하는구만. 일단 저는 지금 굶어죽기 직전이에요. 오마이갓, 저기 멀리 낯선 사람의 집이 보이는군요. 급한대로 저 집을 약탈해보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분위기가 대박이네요. 가는 길에 이거 챙기고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는 모습. 일단 가는 길에 배추 하나 먹고. 계세요? 계십니까? 잠시만요. 아무도 없어? 토끼 잠시만요. 제가 미리 준비해둔 창으로 토끼를 잡겠습니다. 에잇! 창이라 낚시대구나. 에잇! 어쨌든 잡았어요. 아니 근데 토끼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 이 게임에서는 죽으면은 대짜로 뻗는 게 유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배도 고프고 체력도 없어요. 무 먹고 배추 먹고 생고기. 아 사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컨셉이고요. 저는 이 게임 고인물입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은 저희 집이 나거든요. 일단 집에 가서 정비 좀 할게요. 와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건물 진짜 기똥차게 만들었네. 이야 대박이네 이거. 쭉 돌아서 오른쪽 여기가 바로 저희 주방이고요. 아궁이를 이용해서 떡을 좀 만들게요. 떡 하루 셋 넷 떡 한 두 개 먹고 아 풀피 그리고 정수기에 가서 물 한 잔 먹고 이제 한시름 놓았네요. 제가 이제부터 맨몸으로 여행을 떠나볼게요. 물론 최선의 식량과 돌멩이는 많이 있고요. 일단 생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식량 확보예요. 앞에 있는 사슴을 잡아보겠습니다. 아이 들켰네. 여러분들 그냥 집에 가서 활을 가져올게요. 나무 활 그리고 화살 13발 이게 있으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천천히 맞았습니다. 명중률을 높이는 방법 바로 앞에 쏘기 머리에 쏴 머리. 나 잡았죠. 보시면 사슴 가죽, 사슴 고기, 사슴 뿔, 고기랑 가죽을 챙겨드릴게요. 이번엔 멧돼지, 멧돼지를 잡아볼게요. 마찬가지로 화살로 얼굴로 쏴. 나이스 샷. 앞에서 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이스 샷. 와 입이 진짜 크네요. 여기다가 발을 놓으시면은 아 다리가 물렸어 이런 젠장. 아! 여기서 고기 챙겨주고 생고기 두 개. 저쪽에 천막이 보이는군요. 근데 좋은 건 아닙니다. 이곳은 도적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근처에 가시면은 반짝이는 머리가 몇 개 볼 거예요. 오늘은 하나네요. 발사! 뭐였지? 나이 샷! 오 마이 갓! 아니 리액션 너무 찰진데 이분? 발사! 뭐였지? 그렇지! 잡았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이 꽃룡씨. 아이 반갑습니다. 이게 확실히 옛날에는 장명 센스가 지금이랑 살짝 달라요. 근처에 닭! 미안해 닭아! 미안해! 나이 샷! 이 친구의 이름은 후라이드씨. 아니 근데 곰이나 호랑이 같은 거 안 나오나? 오! 호랑이도 제발하면 나온다더니만 저쪽에 곰이 보이네요. 여러분들 이 게임에서 곰은 탱크와 같아요. 창을 한 30번 찔러야 죽거든요? 저 곰을 잡기 위해서 제가 트랩을 만들어 볼게요. 돌 기반을 이용해서 이 정도 여기 돌 바닥 여기다가 돌 계단을 지어주는 거죠. 이렇게 돌 창문 여기 여기도 돌 창문 돌 문틀 그리고 나무 문 됐어요. 돌 바닥을 좀만 더 길게 옆에 돌 창문 여기도 돌 창문 이제 완벽한 곰 트랩 완성. 저기 있는 곰을 유인해 보겠습니다. 오 마이 갓 곰이 벌써 사슴을 죽였군요. 이런 나쁜 곰 같으라고 얘를 유인해서 돌아와 돌아오는 거야. 그래 여기야 여기야 여기 올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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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올라와 좀만 더 잘하고 이쪽으로 와.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오 올라왔다 지금이야 내려와 그리고 문 닫아 거기 있어. 여러분들 드디어 곰을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붕 떴어요. 오라라? 오라라? 지금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와서 곰을 관찰해볼게요. 이것이 바로 인류의 기술력. 고생했으니까 녹차 한잔 먹고 곰은 여기 두고 일단 밥 좀 먹을게요. 제가 집에서 모닥불을 가지고 왔거든요. 곰 밑에다가 모닥불 놓아드리고 장작을 넣어줍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곰이 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곰고기 완성. 여러분들 이거는 게임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준비해온 사슴고기를 익혀서 먹을게요. 가공하기 나이샷 익은 고기 완성. 곰이 지금 고기 냄새를 맡은 것 같아요. 자식 너도 먹고 싶니?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곰 귀가 움직여요. 되게 귀여운데? 아 이게 사이즈가 딱이네. 아이고 나한테 애기 부리는 거 아이고 착하다. 여러분들 근데 저는 사실 곰 가죽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곰 가죽 모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쉽게도 이 친구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창을 이용해서 나이스 샷! 드디어 잡았다! 창을 도대체 몇 개나 쓴지 모르겠네요. 곰 가죽! 이거를 제가 드디어 얻었습니다. 그리고 곰 고기도 무려 4개나 얻었고요. 고마 고맙다. 제가 잠시 집에 가서 곰 모자 좀 만들어 올게요. 곰 가죽 모자를 연구를 안 했구나 내가. 여러분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무언가를 만들 때 재료가 두 번 필요해요. 연구할 때 한 번, 완성품 만드는 데 한 번. 곰 가죽이 또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오 마이 갓! 눈앞에 바로 곰이 있네요. 이건 게임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제 곰 트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진짜 됐어 진짜. 여길 못 올라와? 이 녀석 곰 트랩에 걸렸구만. 아 전부 계획대로예요. 나이스 샷 잡았습니다. 이 친구 안에 가죽이 있었으면 좋겠군요. 과연 딱 가죽이 없어 이런 제작. 드디어 곰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곰만큼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만약에 이 친구가 가죽을 주지 않는다면 게임 꺼버릴 거예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쪽이야. 아니야 너 여기 넌 여기 넌 여기 있어 넌 여기 있어 넌 여기 있어. 와 이게 어떻게 올랐지? 그리고 올랐다 지금이야 지금. 내려가지 마 내려가지 마 진짜 내려가지 마 진짜 내려가지 마 내려가지 마.
오, 잡았다! 이놈들 쫓아가면서 잡았어요. 살펴보겠습니다. 가죽이 나는지?